네. 언론에 넣어진 특별한 마감 시황 9월 19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시장이 끝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동시호가가 걸렸는데 오늘 오후에 녹화 촬영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신규 런칭 이벤트가 있는데, 문자 서비스 1개월, 거기에 전문가 방송 1개월, 거기에 유료 핵심 강의 무제한 다시 보기, 플러스 조종파동 계산기, 플러스 적정주가 계산기, 이렇게 해서 신규 런칭 이벤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60만 원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고요. 아, 이게 문의를 하셔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게 할부 되나요? 제일 많이 물으시는데요. 할부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쪽에 따로 얘기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 할부 된다는 거 저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9시에 이상로의 메가 트렌드 맛보기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20일 날, 내일이죠. 내일은 장중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자, 내일은 하루 종일 이상로와 함께 같이 주식 보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감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자, 일단 중국 증시가 끝나지 않았는데 현재 0.09%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니케이는 오늘 0.4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환율이 1194원 45전을 가리키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코스피가 0.34%, 지금 0.41%가 올랐네요. 지금 동시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0.07, 5분할 7이 좋죠. 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은 보합권이었죠, 보합권. 코스닥은 오늘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얼굴이 화면에 안 나오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를 하고 캠 연결을 했는데, 이게 또 빛이 비치다 보니까 제가 밤에는 제가 얼굴을 틀어놓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옆에서 찌라시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요. 뭐 바이오 제네틱스에 대한 찌라시가 막 들어오고 있네요. 바리타닙, 바리티닙 뭐 얘기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임상을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자,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 1번부터 1번. 자, 미국의 금리나 나비 효과를 기대한다. 제가 사실 어제 엄청 길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대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 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일단은 미국은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18일 날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경기부양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써줘야 됩니다. 같이 써야지만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금리를 한번 했고, 8월 달에 동결했고, 10월 달에 해줘야 돼요. 10월 17일 해줘야지만 증시가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미국이 금리인하를 했기 때문에 자, 지수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안 하면 여기까지 내려온다 했죠. 근데 금리인하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 부근에서 조금 지지가 될 거예요. 26,000 요 정도? 26,500, 26,600 정도? 여기서의 지지 포인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한 번만에 이것도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힘들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어제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엄청 길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코멘트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 유튜브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자, 2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번. 자, 외국인의 전기전자 사랑. 지수의 상승. 자, 오늘 외국인 매수 포지션 잠깐 볼게요. 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수가 들어가요. 그죠? 오늘 2,395억입니다. 오늘 총 샀는 게 얼마냐면 1,885억인데,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2,548. 그리고 여기 매도를 했는 것이 유통, 금융, 의약, 통신 뭐 이런 쪽에 매도를 했고, 결국에는 전기전자,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신고가 갔어요. SK하이닉스가.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뭐를 하냐. 두발 전진을 위한 한발 후퇴. 제가 정년성형하고, 육감투자 방송을 하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기, 요 자리 보이시죠? 요 자리에서, 자, 요거 맞고 빠졌을 때, 요 빠지는 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여기 돌파가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더 조정 보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하고 좀 봐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 추세가 전기전자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지금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외국 뭐랄까요, 이제 경제 지표라는 게 이렇게 보는 게또 다르고 저렇게 보는 거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괜찮습니다. 수출 지표가 좋아요. 거기에 만약에 원화 약세 기조까지 나타난다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좀더늘수 있겠죠. 그런 구조적인 부분 자체에서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매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도 보겠습니다. 3번. 폴더블 관련주. 폴더블 관련주. 갤럭시 폴드 2차 예약 판매 강세. 자, 이 폴더블 관련주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특집 또 다시 한번 했죠.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세 가지다.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 기억나시죠? 얘기 안 합니다.
요거 유튜브 참고하세요. 제 녹화 우리가 특집으로도 떠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 다 올랐죠. 자, 갤럭시 폴드가 처음에 뚜껑을 딱 열고 나면 뭐가 적혀 있느냐면 미래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인가? 뭐 하여튼 뭐 미래의 단어가 들어가요. 미래라는 단어가. 그 진짜 이 갤럭시 폴드가 한번 출시를 하려고 하다가 빠꾸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출시했는 건데 상당히 지금 완성도가 높다. 이번에 2차 판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분 만에 또 매진됐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들어 가지고 초도 물량을 조금만 만들어서 예약 판매해보고 요번에 2차도 똑같이 어느 정도 물량 만들어서 지금 예약 판매해 버리는 거예요. 표면이 액정이 필름인 거 빼고는 다 괜찮다. 주름은 살짝 보인대요 중간에. 하지만 이런 것은 쓸 때는 또 못 느끼거든요. 거의 뭐 태블릿 느낌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요 갤럭시 폴드 관련주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관련주 오늘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오늘 KH바테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더 바닥에서 다지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뭐 있어요? UTI 관련주, UTG 관련주, UTI 뭐 이런 것들, 그죠? 캠트로닉스, 네. 유파워, 브라지마. 네. 결국 이 오늘 시장에서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그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그죠?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했죠. 오늘 삼성 SDI도 반등 나왔겠죠. 아이고, 아이고. 자, 이 차트가 퍼졌는데요. 자, 이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오늘 반등 나왔겠죠. 반등이 좀 나왔는데 좀 약하네요. 결국에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중요도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번 돼지열병 관련주 차익 매물 출해 영원한 건 없다. 자, 어제 방송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했죠. 제가 올라가다가 맞고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뭐가 생겨요? 사람들이 차익 욕구가 생깁니다. 주식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올라갔을 때 내가 팔아야지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안 팔면 수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팔아야지만 수익이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 결국에는 올라가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올라가고 차익 매물 나오고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파동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한다면 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이 단기 고점 찍고 또는 급등하고 난 다음에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을 때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근데 어제 이글벳은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예상이 틀렸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결국에는 오늘 어떻게 돼요? 개파락 출발해 버리잖아요. 개파락 출발해 가지고 빠져버립니다. 결국에는 어제가 파는 날이 맞았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자, 다른 종목군들 다 빠졌어요. 그럼 이 돼지열병이 이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은 밑에서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눌림목에서 대한유판목에서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오늘 이런 자리 괜찮죠? 이런 자리에서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할인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뭐를 딱 제가 얘기했던 그 자리에서 잡히는 거죠 지금.
자, 유튜브 동영상 다 떠났습니다. 어제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하림하고 마니커 두 개 그 동호 팜프 테이블 할 때 제가 어떤 가격을 공략하라 했어요. 딱 제가 공략하라고 했던 그 가격대에 지지 받고 반등 나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 지지 받는 자리에서 사더라도 수익이에요. 팔아도 돼. 팔아도 돼요. 어제 영상이 증거 자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매수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요거는 깨진다. 깨지는데 다만 요런 자리는 지킨다. 기억나시죠? 요 자리에서 공략해야 된다. 딱 그 자리에요. 하림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요게 지금 넘어갔는데 자, 요런 거를 공략할 때 요런 자리에서 요 자리 아니었죠. 하림은 요 자리에 있죠. 요런 자리에서 공략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줘야지만 지지를 받고 반응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마니커는 오늘 100점이고 하림은 90점이에요. 상당히 좋은 패턴의 자리를 얘기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요런 종목군들이 또다시 또 지지를 받고 다시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정고점이 지금 단기 고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요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힘이 또 필요하겠죠. 힘이.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저항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IT에 대한 재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추세적 상승 구간 추정한다. 삼성전자하고 일단 SK하이닉스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IT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이 계속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IT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가 지지가 됐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코스닥을 봅니다. 코스닥을 자, 코스닥을 볼게요. 자, 보세요. 앞에서 들어올리는 여기 자, 앞에서 2005년도 빵빵 요 상승은 누구에 의한 상승이라 했어요, 제가? 이건 벤처 기업들. IT에 의한 상승입니다. 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2004년 후반부터 2008년도까지 뒤에 2014년 여기는 한번 쫙쫙 이거는 뭐에 의한 상승이에요? 이건 제약바이오의 상승이에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시가총액 상위 중에 신라젠이나 뭐 HLB나 코롱티슈진 이런 종목군들이 무너졌어요. 자, 무너졌단 말이에요. 딱 요 자리에서까지 내려오죠. 근데 요 자리를 지켜주죠. 딱 요 자리가 뭡니까? 제약바이오 올라가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결국 지금 이 지지권역 자체에서 IT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렇게 가면 IT가 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IT의 종목군에 대해서 재평가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국산화 소재,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뭐 이런 단어들을 붙여가면서 키워드를 붙여가면서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전 관심주 좀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UTI. 자, UTG 관련주, 폴더블 관련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인데요.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 한 2만원까지 보낼 것 같은데 이 하단에 있는 요런 자리 요 자리가 이제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그 과매도를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 밑으로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KH 바테 다날.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다날. 자, 다날이 오늘 3725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다날은 한 네 번 다섯 번 얘기했죠.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별표합니다.
중요해요. 자, 일단 싸잖아요. 그리고 이 다나리 휴대폰 결제, 그리고 미국에도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요거는 단어는 꼭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휴대폰 결제에 대해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휴대폰 결제 금액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60만 원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 회사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냥 지금의 요런 자리는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자리거든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좀더 다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KH 바텍이 요번에 흑자전환이 됐거든요. 흑자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9,930원대 오늘 올랐는데. 자, 이게 오르면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밑에서 샀어야 되는데. 자, 아니죠.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여기서는 또, 여기 내려오면 또못 삽니다. 안 삽니다. 아,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올라가면 근데 또못 사거든요. 항상 눌렸을 때, 올라가기 전에 사줘야 돼요. 올라가기 전에. 그래야지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시켜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팔아도 되고, 나중에 팔아도 되고, 둘다 뭐예요? 수익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팔아도 수익이고, 나중에 팔아도 수익인 거예요. 수익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수를 잘못하게 되면, 팔때 어떻게 되냐? 지금 팔면 본전인데, 또는 지금 팔면 수수료 빼고, 아, 손해인데, 나중에 팔면, 아, 조금이라도 수익 좀 보고 팔까? 나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또 손해보고 또 팔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잘 사게 되면, 오르기 전에 사게 되면, 지금 팔아도 수익인데, 아이, 조금 먹고 팔까? 또는, 아, 좀더 넘어갔을 때 팔자. 여기서 빠졌어요. 아이씨, 던지자. 조금 먹고 팔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때잘 사야 된다. 오르기 전에 오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고 미리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메가 트렌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꼭 기억을 하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종목군들도 봤고 여러 가지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봤는데 오늘 시장이 일단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46%, 그리고 코스닥이 0.09% 상승 마감했고요. 자, 내일 시장에서도 네,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밤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